원격 수업, 재택근무 등 요즘 화상통화 많이 하시죠? 사무실, 학교가 아닌 각자 집에서 화상통화를 연결하다 보니 업무나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일부 화상회의 앱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가상 배경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한 화상회의 앱인데도 불구하고 PC에서는 기능을 지원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해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1에서는 단말의 설정 메뉴를 통해 서드파티 앱 변경 없이 가상 배경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갤럭시 S21의 사용자는 단말 세팅을 통해 원하는 가상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가상 배경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당사도 본 기능 제공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드파티 앱의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해 개발팀 내 여러 개 파트가 유기적으로 영상 처리가 될 수 있게 구현이 필요했고 다양한 사용자 시나리오에 대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영상 내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발 완료일 끝까지 쉽지가 않았는데요. 높은 정확도를 위해 AI 기반의 무건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 영상통화 특성상 연산량 및 소모전류 제약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의 노력과 갤럭시 S21의 MPU 및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인 성능으로 가능하도록 탑재하였고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개발자들이 더 강력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밤낮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